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사이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스트리머들이 사용하기 좋은 엔트리급 모델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기본 기능들과 스펙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냥 바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실제 방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 정말 방송처럼 예전에 저희가 그 막 계정 이제 빌려가지고 뭐 은총시기 계정으로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너무 송출되는 화면이랑 이런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기 인터넷이 모뎀급이야. 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 계속 뭐? 이화질인가요? 계속 이화질인가요? 1년 내내 이화질인가요? 네. 아, 충격이었죠. 그때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방송임을 가정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 마이크를 끄고 이 마이크만 가지고 이제 네. 사운드를 들어가게 하는 걸로 할게요. 대신에 화면은 저걸로 이제 찍어야지 여러분들이 모니터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방송을 가정하고 오디오가 실제 방송에서 이렇게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컨트롤 패널을 올려보면 지금은 엑스퍼트 모드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엑스퍼트 모드에서는 버퍼 사이즈 말고는 오디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면은 애초에 여기 뭐 이제 뭐 EQ랑 이런 것들 하이 폿밴드로 만지실 수 있고 그리고 컴프더 스레숄드 레이쇼 어택 릴리즈 다 정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쓰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이 인터페이스로 스트리밍을 할 일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보통은 이 상황에 놓고 쓰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레이트는 지금 48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 1, 이건 은총씨 거, 마이크 2, 이건 제 거.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얘기했었던 그 폰 모드. 그래서 각각 그 음원들을 삽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눌러주시면은, 사운드 패드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그 음원들을 송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연동할 만한 음원이 딱히 없어서 얘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그냥 이렇게 방송할 때 그냥 눌러주시면은 해당하는 음원들이 나오고 여기서 리피트 버튼을 눌러주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네. 그 볼륨도 여기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해놓은 상태잖아요. 오늘 해놓은 상태가 아니면은 녹음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마이크가 나올 텐데 마이크가 나오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놓으면 녹음이 안 됩니다. 그렇죠. 녹음이 되게 하려면 오늘 눌러야지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방송 송출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녹음을 누르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 마이크로만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큐베이스 상에 녹음이 되고 있는 걸 보시면은 네. 확실하게 지금 송출이 될 때 이게 그대로 이제 송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 온 버튼을 끄게 되면은 네. 자 이렇게 온 버튼을 켜야 녹음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옥스를 연결을 해놨잖아요. 이 옥스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음악을 켜게 되면은 바로 여, 음악도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됩니다. 네. 박윤우와 김은총의 장비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총 캐스터. 네. 박윤우 해설위원님. 네. 그 저희가 장비를 많이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도 많이 다뤘고 이 버즈비 진행하면서 네. 장비도 꽤나 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견물생심을 경험을 하면서 네. 실제로 리뷰하고 정말 장비를 많이 사갔는데 오늘은 저희가 살 장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타스캠의 US4B 모델로 네. 실제로 저희가 장비 중계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삐뽀삐뽀 막 켜시고 네. 하다가 볼륨도 이렇게 막 올렸다가 네. 자, 그럼 잠시 음악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음악 작업하시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리머를 위한 맞아요.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확실히 좀 특화가 돼 있어요. 특화가 돼 있고 아 나 이렇게 하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반응을 이렇게 하고 해야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이제 네. 두 명에서 같이 대담하면서 쓸 수 있는 스트리머 장비로 응. 괜찮은가를 스트리밍 장비로 괜찮은가를 이제 포인트를 이제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는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어요? 네. 그 이유는 뭐죠? 넌 안 쓸 거니까요 이 장비를. 이렇게 네. 트는 음악에 따라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실 그렇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펙팅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편곡한 건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오프닝 BGM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했기 때문에 그 아래 자주 나오는 음성 변조 시스템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터를 끄고 피메일로 바꾸게 되면은, 자, 사례자분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버즈비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장비를 많이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루하루 계속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 지갑이 얇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례자분, 지금까지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사용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되게 무섭다. 자, 은정씨 거를 바꿔볼게요. 에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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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했고. 자, 라디오로 바꿔볼게요. 우리는 환상을 해야 됩니다. 아, 와, 진짜 옛날 라디오 느낌 난다. 샤버. 나. 이건 뭐죠? 아, 이게 잘라주는 거구나, 샤버. 내가 이거 뭐잖아.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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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같은. 그럼 여기서 이제 리버브를 켜볼게요. 네. 홀리버브 켜시고 리버브를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네. 전설의 고향. 언니. 어 이게 약간 무섭다. 언니 살려줘. 언니 뭐? 무서운 걸 한번 켜볼게. 아, 무섭다기보다 약간 관조적인 느낌. 예전에 다리가 두 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다리가 하나 없어져서 제가 그냥 다리를 달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 다리 내놔로 이거를 오인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다리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게 제 의도와 다르게 전설의 고향 아이템이 되었더라. 지금 약간 만담 느낌. 그렇죠? 언니들의 대화. 그 원래 구미호도 그죠? 네 원래 그렇게까지 무서운 게 아닌데 네. 네, 그냥 꼬리가 그냥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괜히 사람들이 그거 보고 겁이 나서 그렇죠. 간을 빼먹었네 어쩌네 그렇죠. 뭐 소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간을 빼갔네 어쩌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냥 단지 꼬리가 그냥. 많았던 슬픈 짐승이었다 그렇죠 구미는 사실 그냥 구미가 당기는 대로 네, 행동했을 뿐이고 아, 구미호는 구미가 당기는 아. 여우였다 그리고 뭐 구미호를 제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만나보셨어요? 네네네. 어.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구미호가 그러더라고요. 어. 사람들이 구미호만 보면 홀린다. 홀린다. 홀려서 많이 빼먹힌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구미호 씨가 꼬리가 아홉 개잖아.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쳐다본 거야. 아, 그래. 신기해서 쳐다본 건데 그걸 홀린다고. 그 꼬리가 아홉 개나 있으니까 신기하잖아. 아니 쟤는 왜 꼬리가 아홉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멍하니 보겠죠. 신기하다고. 와전이 된 거. 와전이 됐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호랑이 씨도 제가 만나봤어요. 곶감 하나 좀 안 잡아먹는다. 그게 아니라 그 곶감 하시는 분이 워낙 그 저기 곶감을 잘 말리시는 분이어서 아 그래서 근데 이제 호랑이 씨가 자기가 육식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먹어봤더니 맛이 나네 그래서 그냥 먹어서 좋았는데
그 글씨 쓰고 고가 아저씨랑 친했대요. 아 그래요? 사도 없고 뭐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거구나. 하나 주문 안 잡아먹지. 그니까 상계 올라가면 그냥 호랑이 아저씨가 괜히 길도 안내해주고 보디가드도 해주면서 그냥 산적들 많으니까 그 사실 그렇게 해서 둘이 사이가 좋아졌는데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이 소문이 이상해가지고 그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전자담배 피신다고. 몸에 안 좋아가지고 뭐 그냥 그래서 이제 떡 많이 드시고 전자담배로 바꿨다 하시더라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다시 영상으로 아이 아 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네. 효과를 알아봤는데 이 팩터를 자 우리가 뭐 피메일 피메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이 팩터를 누르면 완전히 그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방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헛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음성 변조라든가 이런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게 좀 재밌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펙팅 효과 하나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재미있게 좀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목소리 피치가 달라짐으로써 사실 이게 뭐 그닥 재밌을 이야기도 아닌데 네. 이 효과 때문에 또 재밌어질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정말 아무런 저희가 사전에 그런 약속도 없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네, 의식의 갔는데 개소리를 막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이펙팅이 주는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펙팅 하나를 함으로써 이렇게 그렇죠. 재미 요소도 되고 확실히 네. 스트리밍 할 때는 되게 좋은 맞아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삐지 깔아놓고 이렇게 이펙팅만 간단하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되게 재밌게 입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끊고 다시 원래 마이크로 돌아갈게요. 네. 자 원래 마이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큐베이스에다 직접 저희가 방송을 한 건 녹음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 음원이 바로 송출되는 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타스캠의 미니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US 사이비 오늘 네. 같이 재밌게 살펴봤고요. 이렇게 편하게 방송에 입문을 해서 바로 쉽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 요새 이런 악기들의 이런 장비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옛날에는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했던 거에 반해서 요새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냥 장비 사서 꽂고 연결하고 켜서 하면 되는 그런 그렇죠. 시대가 되었다는 게 참 좋네요. 자, 요거는 사실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만한 악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 오디오적인 기능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확실히 이런 뭐 다양한 기능들과 피지컬을 이용하시기에는 스트리밍을 이제 하실 분들에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좋은 그런 기여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말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입문용, 작업용 인터페이스는 더 저렴한 가격에도 꽤 괜찮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아요. 요새는 심지어 10만 원대 언더도 있잖아요. 네네. 자, 다음 시간에 할 게 바로 10만 원 언더에 아주 저렴하고 아주 뭐랄까 앙증맞은 그런 이제 실제 입문용, 작업용 인터페이스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건 이제 냉면 몇 그릇과 바꿀 수 있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거에 밑에 댓글 보니까 기적의 냉면 계산법이라고 댓글을 달아놓으셨던데 네. 네, 기적의 냉면 계산법으로 또 해볼 수 있는 입문용, 작업용 인터페이스를 바로 다음 시간에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US 사이비 모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정말 간만에 또 재미있는 스트리밍 장비를 만나봤습니다. 스트리밍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동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